회사 안에서의 가족이 가족의 가족도 우리 모두의 가족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EM팜은 제게 첫 직장이었고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서 저는 제 3대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때 저는 3살짜리 아들을 둔 아빠였고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되고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도 있었고 회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 못지않게 아들과 아내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업무도 잘한다였습니다. 이 공식을 회사에 대입해 실행해 나가기로 하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만든 원칙이 지금 바로 보이시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정식 퇴근, 현장 퇴근, 연장 근무 절대 안 됨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제도를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예비아빠 태아 검진 시간 보장입니다. 법으로는 여성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경험상 왜 남자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이 없는지 항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받았던 그 감동을 우리 직원들도 항상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재택근무입니다. 정시 퇴근과 야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 중에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육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그 회사의 임대의 격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전산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전화 업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주 1회 출근을 실시하고 집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했었습니다. 차후에 저는 재택근무에 적합한 부서와 업무가 더 확인이 되면 확대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신도 나고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명색이 의약품 도매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 건강 검진 및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와 축하금 제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